오늘의 중요한 뉴스들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선전포고, 누가 야권의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데뷔 무대는 어떠했을까요? 자, 어제 이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정된 시각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해서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또 악수를 하고 당사로 입장을 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하고 또 용비 요청가가 들어가 있는 이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빨간 목도리,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목도리. 그리고 이 메고 있던 넥타이,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 작품, 용비 요청가가 새겨져 있는 제품인데 지난해 5월에도 이 장관 취임식 때 이 넥타이를 매서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취임사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그 원고, 20장 분량의 원고, 200자 원고지 20장 분량의 원고. 약 12분간 이어졌는데 정치인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선 더욱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 수단일 뿐이고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이니까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사에서 동료 시민이란 단어를 무려 10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미래와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도 동료 시민이란 단어를 쓴 바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제 이 첫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저는 합격점 이상을 주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뭐 민주당이나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또 비판할지 몰라도 적어도 제 주위에 많은 동료 시민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동료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한동훈 장관이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단일 정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 대 정당으로 게임하듯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을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치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나왔습니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 사실은 공천권입니다. 공관위원장 임명도 비대위원장이 하게 되죠. 본인이 원하면 비례대표 2번도 할 수 있고 강남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당대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계양까지 가서 송영길, 불쌍한 송영길 쫓아내고 돈 봉투 돌려서 당대표까지 된 송영길 쫓아내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지 특권까지도 포기했다. 결국 두 가지 키워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키워드 그리고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키워드, 이 두 키워드가 많은 동료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쫓아냈다기보다는 뭐
그 지역구가 그렇죠. 네. 쫓아냈다는 표현은 좀 저희가 네. 품격 있게 좀 바꿔보도록 하죠 나중에. 떠오르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몰아낸 거죠. 그럼. 몰아냈다. 네. 몰아냈다도 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취임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직격을 한 건데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도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취임사에서 이 86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세대를 이 특권 정치 세력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 7번, 운동권 7번, 이재명 대표 5번 이렇게 어제 취임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 특권 때리기로 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자룡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안정론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여당이 이 총선 전국 돌파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단순히 총선용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이 시대 정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시대교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하고 희망의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86들의 성과는 80년대의 것이고 그때의 성과는 86들의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함께한 것인데 그때 함께했던 국민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독점했던 분들은 정치권에 입문해가지고 지금 20년 이상 군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때 이후로 변한 것이 없어요.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지식을 더 새로운 것을 보여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대교체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86들 수발들다가 70년대생은 이미 기회가 없다. 80년대생들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분들이 소수의 권력을 가진 분들이 카르텔을 짜고 있는데 이것이 쇄신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국회,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이제 아전되기 때문에 내던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희망의 정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단순히 총선 전략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비전을 선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야당을 직격한 취임사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취임을 축하한다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축하한다는 말 했지만 방점은 여기 찍혀 있습니다. 국정의 책임을 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하, 그렇군요.